한주의 시작, 증시 하방은 부담이지만 오늘 공기도 날씨도 맑음, 완연한 봄날인데요.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날씨, 특히 공기의 청정도를 확인한 지가 꽤 됐습니다. 봄이면 늘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이 코로나 이전 이미 봄의 주 휴대품이 마스크였습니다. 자, 전 세계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풍부한 자본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지구는 몸살을 앓았죠. 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은 탄소 배출권 등 탈탄소를 위한 국제 협력과 제약을 할당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RE100도 그중 하나로 기업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2014년 처음 발족 당시 이케아를 비롯한 13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후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월 기준 애플과 구글 등 349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또 친환경 그 경영이 지속 가능 경영의 요체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SK그룹의 6개 자회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14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최근 현대차도 가입 승인을 받으면서 이 탄소 중립 기조에 동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RE100 가입이 중요한 이유가 지난해 9월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RE100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아직까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349곳 중에 국내 기업의 가입 현황이 5.4%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자, RE100 그 가입을 위한 조건이 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선정한 1000대 기업 수준에다가 연간 100기가와트시 이상의 전력 사용량 조건을 만족해야 해서 사실 국내 기업들의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대세는 탈탄소 글로벌 상생에 발맞춰 가야겠죠.